사실 숀 레이가 채드 니클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디빌딩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밸류테인먼트 인터뷰뿐만 아니라 숀 레이는 달라스 맥카버가 채드 니클스와 함께 일했을 때도 달라스 맥카버의 체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비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달라스 맥카버가 2017년도 아놀드 클래식 호주 무대에서 쓰러졌을 때도 채드 니클스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해 2017년도 8월 달라스 맥카버는 고인이 되었고 숀 레이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채드 니클스와 일한 뒤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으면서 보디빌더로서의 삶을 은퇴했던 톰 프린스를 찾아가 채드 니클스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되려 톰 프린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답은 그의 신장 문제는 유전적인 문제이며 채드 니클스와는 여전히 좋은 친구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숀 레이가 밸류테인먼트 인터뷰에서 채드 니클스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죠. 첫 번째로 199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숀 레이는 도리안 예이츠를 상대로 2위를 기록한 뒤 채드 니클스가 열었던 보디빌딩 쇼에 게스트 포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숀 레이는 채드 니클스가 함께 일하자고 했던 제안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채드 니클스와 숀 레이의 사이가 뒤틀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채드 니클스는 숀 레이의 말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96년도 당시만 해도 채드 니클스는 케미컬 코칭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는 보디빌딩 시합을 주최하긴 하였지만 그에게는 클라이언트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부인이었던 킴이었죠. 그리고는 숀 레이가 그에게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채드 니클스가 케미컬 코칭을 했던 1997년도에 나세레 엘손바리, 플렉스 윌러, 폴 딜렛 등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숀 레이의 절친이었던 플렉스 윌러는 1998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숀 레이는 70년대 바디빌더 보이어코와 헬스 방송을 하는 등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채드 니클스는 숀 레이가 아닌 보이어코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보이어코는 숀 레이가 채드 니클스와 함께 일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채드 니클스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시에 숀 레이의 여자친구 역시 채드 니클스의 아내였던 킴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채드 니클스는 그 일만 아니었으면 숀 레이와 본인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채드 니클스가 주장하는 것은 숀 레이가 98년도 그에게 코칭 제안을 했고 채드 니클스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숀 레이가 지금까지도 앙금이 남아서 그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숀 레이의 인터뷰와 채드 니클스의 인터뷰를 모두 확인하였는데요. 결국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트포이는 숀 레이와 채드 니클스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고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